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.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중들을 선동하여 몹쓸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부르짖게 했습니다. 빌라도는 우리들의 목기를 예수와 대체 무슨 나쁜 일을 하였기에 그렇소 하고 말하자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꼭 외쳤습니다. 그래서 빌라도는 알 수 없이 몹쓸 예수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 못한 후에
골고다 하는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.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계패를 붙였습니다. 이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. 하나는 예수의 우편에, 하나는 예수의 좌편에,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, 너가 만일 하나님